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전 시춘자 핵심채권 노동법 제16개 정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총칙, 제2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철폐.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25번의 강제 노동과 폭행의 금지. 1번의 강제 근로의 금지.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방가를 1번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동그라미 1번에 폭행, 협박, 감금에 준하는 정도의 구속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주시에 감시를 동반하게 한다든가 근로자의 귀중 품을 보관하여 도망갈 수 없도록 하는 것, 취침 시에 외출복 신발을 빼앗아 도망갈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에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의 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본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강제노동으로 노동을 수단으로 이용하면 본조 위반이다. 46페이지 긴밀 보장을 위한 구속. 시험 문제의 출제, 인쇄 등 특히 긴밀히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휴가 통신을 금지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 아니다. 시험 문제 출제 같은 경우에, 뭐 고시 시험 문제 출제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집단 합숙을 하게 되죠. 예. 방금 한 번에 동조 위반의 성립시기. 동조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이 실제로 행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 다수설.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해석상. 이번에 폭행금지. 제8조 폭행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에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양가를 보내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민목증이나 외투의 보관 등의 방법을 취하여 근로자가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X.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으나 근로자가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양가를 한 번에 사고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X.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대는 사용자의 폭행의 경우 폭행당한 근로자가 원치 아니하면 사용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X. 폭행금지기간은 반의사 불변제가 아니고 합의를 봐도 처벌이 됩니다. 예. 126번 중간착취해배제. 제9조 중간착취해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이유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번의 취지. 직업안정 고용촉진위원법을 취업조건으로 하는 중간착취를 금지. 법제 구조의 규정은 취업시뿐만 아니라 취업 후 즉 근로관계 종속 중에서도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중간착취의 폐습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한 2번 위반행위 주체.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 47페이지 3번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방가를 1번의 직업안정법 제19조 1호 직업소개사업 33조의 근로자 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19조의 1호 직업소개사업 그 다음에 33조의 근로자 공급사업인데 1호 직업소개사업은 좀 발전하면 헤드헌팅이라고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방가를 1번의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 4번 영리의 목적. 방가를 1번의 비영리 즉 무료로 직업 소개를 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 아니다. 방가를 1번 단일화라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조 위반이다. 5번에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방가를 1번의 취업에 개입 직업 소개. 방가를 1번의
중간인으로 쓰이기 취득 근로자 공급 사업, 근로자 파견 사업, OX 지문.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로 다른 사람이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는 아니고요. 법률에 의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중간 착취 배제, 법제 구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이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27번에 공인권 행사의 보장 보겠습니다. 제10조 공인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인권 행사 또는 공예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예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할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 선거권, 기타 공인권 행사. 1번의 선거권, 기타 공인권 행사. 방금 읽은 공민권이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 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권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방금 읽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과 국민투표권도 포함된다. 방금 3번의 가족, 친지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금 4번, 법원에서의 소송 제기는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지만 선거 관련 소송은 포함된다. 방금 5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에 공예직무. 공예직무란 법령의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방금 이번에 동그라미 1번 국회의원, 노동위원회 위원 등으로 회의에 참석. 동그라미 2번 증인 감정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동그라미 3번 예비군법,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훈련 참가 등을 포함한다. 방금 3번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활동 등은 공예직무가 아니다. 48페이지 3번에 사용자의 시간 변경권. 공인권 행사 또는 공예직무 집행이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날짜의 변경도 허용된다. 4번에 공인권 행사와 임금 지급. 방가로 1번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방가로 2번에 다른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1번에 예비군 훈련, 동그라미 2번에 민방위 훈련, 동그라미 3번에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투표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 각각의 관련 법규의 규정에 속성. 예, OX 지문 풀겠습니다. 양가로 1번 근로기준법상 공인권 행사 또는 공인권을 볼 수 없는 것은 2번이고요. 민사소송법상 증인 출석이나 예비훈련 참가, 공직선거, 후보자선거운동,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 참석은 모두 공인권이 직무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 참가는 공인직무가 아니죠. 2번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부과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인권 행사 또는 공인직무에 해당한다. X 노동조합 활동은 공인권 행사 또는 공인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랑 겹치네요. 객관식은 솔직히 어느 정도 반복이 됩니다. 예.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공인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다만 근로공단권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번에 사용자는 공익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황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공무 임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다만 좀 노조가 강한 회사나 좀 건실한 기업에서는 그냥 근무 한 걸로 쳐줄 수는 있죠. 예.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